또 취약한 내용이 하나가 이제 malware입니다. malicious software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malware라고 약자를 따서 malware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alware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러스죠. 그죠? 그 다음에 worm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ransomware도 요즘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바이러스는 보통 어떤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생기는 게 바이러스예요. 내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운로드 받는 무료 소프트웨어 공개웨어 해서 많이 다운로드 받죠? 거기에 스며들어 있어서 다운로드 받으면 내 컴퓨터에 나도 모르게 깔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인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들을 무료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막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감염돼 있죠. 근데 감염돼 있는데 특정 시간에 그 감염돼 있는 상태를 모르고 가다가 특정 시간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트로이안 목마라고 뒤에 부르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심각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신문 보면, 뉴스 보면 몇월 며칠 날 컴퓨터를 키지 마세요. 아니면 몇월 며칠 날뭘 이제 한번 점검하고 키세요. 뭐 이런 얘기 간혹 들어보셨죠. 그게 특정한 시기에 발생시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는 바이러스는 그죠? 생물학적으로 뭔가가 일어나서 뭐가 몸에 침투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물학적으로.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건 뭐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동으로 생성됐을까? 어? 뭐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뭘 만들어냈을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이 멀웨어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너 한번 죽어봐. 그러고 만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옛날에는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었겠죠. 첫 목적은 파괴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저기 들어가서 뭘 하고 싶은데 안 열어주니까 몰래 들어가려고 만들었던 거죠. 그죠? 처음에는. 몰래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너 이거 있으니까 이 파일 한번 써. 좋은 거야. 하면 주면서 겁니다. 살짝 넣은 거죠. 처음 개념은 그렇겠죠? 어? 그 사람한테 안 알려주고 내가 저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모르게 살짝 집어넣고 그 사람은 모르게 그 프로그램 밑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들어가서 살짝 감춰놓고 이제 내가 틈틈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해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보통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원 바이러스는 뭐냐면 얘는 들어와서 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작동시켜서 컴퓨터를 다운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서 이제 하는데 웜 같은 경우는 감염을 시키면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메일에 첨부돼서 들어와서 뭐 이상한 뭐 사진 같은 거 보내면 이거 왜 친구가 이 사진을 보냈자고 클릭했다가 감염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내 친구가 보냈다고 했는데 또는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뭐가 들어왔는데 이거 왜 보냈지?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해킹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 아이디로 다시 또 보내는 거예요. 계속. 간혹 여러분들 카톡 보면 뭐가 이상한 게 뜨잖아요. 그걸 클릭하면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좀비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또쫙 퍼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냈는데 이상한 뭐가 찍혀 있다. 얘가 왜 보냈을까 하는 거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이상한 파일들은요. 그다음에 웜과 바이러스 감염 검사 다운로드가 제일 많고요.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징 여기 보는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서 특정하게 이상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보냈지라고 하는 거는 절대 다운로드 받으면 안 돼. 궁금하더라도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 궁금하면 전화해 보세요. 이거 왜 보냈어? 되셨죠? 그러면은 이거 이런 거야라고 답변이 오면 그때 열어보시든가 아니면은 내가 안 보냈는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은 안 보냈다고 얘기할 거예요. 빨리 알려줘야 돼 친구한테 알려줘서 너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조심해 빨리 치료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2차 감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몇 개예요? 13,000여 조. 이제 이게 계속 더 늘어나죠. 그래서 스마트폰도 이게 엄청나게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감염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스마트폰도 그 V3 바이러스 체크하는 게 있죠? 그런 거라든가 있으니까 스마트폰도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다음에 트로이안 목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로이안 목마는 숨겨놔요. 평상시에서는 작동을 안 하다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몰래 들어가요. 말하자면 트로이 목마는 뭔지 아시죠? 트로이가 멸망할 때 했던 방법인데, 그래서 해커들이 보통 이제 이 트로이안 목마를 안에 숨겨놨다가 내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접속할 때 몰래 대문을, 나만 아는 대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속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SQL 인젝션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SQL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우리가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할때 셀렉트 뭐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이 있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들은 전부 다 어디에 저장되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여러분들 제목, 작성자, 뭐글 내용 이런 걸 치면은 그거를 웹 서버라는 곳에서는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서버 쪽에 연결해서 제공을 합니다. 우리 배웠죠? 지난번에.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젝션 공격은 여러분들 게시판에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상한 단어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순식간에 계속 서버하고 락이 걸리겠죠? 이제 뭐죠? 계속 뭐가 작업이 일어나겠죠? 컴퓨터가 견디다 견디다 그냥 뻗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션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제목을 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목을 안 치면 클릭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게시판에 제목 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쁜 사람들이 거기다 제목을 안 치고, 너 한번 망해봐. 그리고 제목을 안 치고 계속 1,000개, 10,000개 집어넣어요. 물론 이제 그 컴퓨터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서버가 게시판에 딱 들어왔는데 게시판이 전부 다빈 공간만 쫙 떠. 근데 클릭도 안 돼.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게 없어져요. 제목을 안 치고 여러분들 저장 버튼 누르면 제목 꼭 넣으라고 나옵니다. 요즘 다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즘 심각하게 몇번 방송이 됐었죠. 랜섬웨어는 접속해서 아예 컴퓨터를 자기 암호로 막아버려서 컴퓨터를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암호화 기법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암호화를 푸는 게 어려운 방식을 써서 이거를 이제 복구화를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암호를. 못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같은 경우에 거기 고객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돈 주고도 못 사는 정보들이죠. 그죠? 수십 년 동안 내가 갖고 있던 데이터인데 그걸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줘야지 되죠. 그죠? 돈을 줘야지만 이제 암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암호를 풀어주는데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상화폐를 주는 거죠. 가상화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암호화 가상화폐입니다. 거기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 이체 안 하고 현금 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현금.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현금 5만 원 주고 이제 간 다음에 찾으려고 해봐. 못 찾죠?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랜섬웨어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막아서 돈을 취합하는 이런 이제 신종 범죄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그다음에 스파이웨이 같은 게 있어요. 스파이웨이는 뭐냐면 숨겨놓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쭉 저장해 놨다가 특정한 시기에 계속 나한테 보내줘요. 아, 얘가 어디 접속했다, 어디 접속했다, 어디 접속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로그 정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정보도 있지만 모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주로 얘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공인인증서 암호 치죠? 암호 치는 거를 체킹해가지고 그 암호를 내가 따서 나한테 보내줘요. 여러분들 내가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노트북 컴퓨터만 있으면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키로크라고 여기 돼 있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훑어내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키보드 치는 그 타이핑 코드가 있거든요. 아스키 코드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키보드 치면 A라는 키보드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걸 이용해서 캐치해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암호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취약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보안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